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석유류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2월 소비자 물가가 5달째 3%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오늘 통계청의 2월 소비자 물가 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.3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.7% 상승했습니다. 특히 석유류 물가가 19.4%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, 농축수산물은 1.6% 오르며 오름폭이 다소 둔화됐습니다. 개인 서비스 가운데 외식은 6.2% 올라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